이 배우가 범죄도시에 안 나온다니 상상도 하기 싫다. 저희 범죄도시 3에는 장이수가 안 나옵니다. 2017년 범죄도시 시리즈의 시작부터 이수파의 두목 장이수로 등장했던 박지원 씨. 계상 형님이 저보다 두 살입니다. 네. 동생이에요. 엄청 귀엽습니다. 빡빡 민머리로 강렬하게 등장해 그저 악랄한 캐릭터가 아닌 인간미와 매력을 가진 코믹 빌런으로 작품을 환기하는 역할을 톡톡히 했는데요. 저한테 지한아 시나리오 어떻게 봤어? 이렇게 물어보길래 이 너무 이상하고 힘들어요. 제가 그랬거든요. 근데 한번 잘해보자. 그래서 하는 동안 시원하고 정말 통쾌하게 가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선배님이랑 또 연기하면서 또 즐겁게 했거든요. 그래서 무서운 외모에 그렇지 못한 코믹함. 저는 이제 캐스팅만 되면 좀 다 이상한 사람이더라고요. 저를 다 그렇게 보나 봐요, 세상이. 되게 평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람은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다 이상하고 특이하고 뭔가 낯설더라고요.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을 좀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요. 오히려 저런 역할들이 오는 것들이 저한테는 감사하고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범죄도시 2에는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사는 설정으로 내 옛날에 장이수가 아이야. 마석도 형사의 계획에 말려들며 얽히고 설키는 케미로 웃음을 안겼습니다. 아닙니다. 이 장이수만의 어떤 코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장이수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마석도란 형사와 부딪히면서 나오는 상황에서 오는 그런 유머와 페이서스들이 있으니까 특별한 회의를 하지 않아요. 또 선배님하고는 그냥 앉아 있다가 준비됐어? 갈까? 그럼 이제 막 우당탕탕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들을 믿고. 전에는 이수파의 두목으로 나름 전투력도 갖춘 인물이었지만 이제는 수사에 협조하는 키플레이어로 극을 휘저은 박지원 씨. 좀 더 절실한 열심히 사는 그러면서도 다시 한 번의 재기를 꿈꾸는 그런 인물로 이렇게 간절하게 그리려고 했었어요. 정말 간절하게. 그냥 단순한 유머를 이렇게 남발하는 것보단 그 절실한 상황에서 후반부의 재미와 긴장감을 모두 책임지며 전작을 넘어서는 존재감을 뽐내고 시리즈를 대표하는 히든 카드에 등극했죠. 장이수가 재등장했을 때 관객들이 기대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생각하니까 역시나 절실함이었던 것 같아요. 근데 반드시 경쾌한 스텝은 절대 잃지 말자.